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요, 어떤 거좀볼 거냐면요, 연락운에 대해서 조금 파헤쳐 보겠습니다. 연락이 왜안 오는지, 속마음도 좀 보고요. 연락이 왜안 오는지, 연락이 언제 오는지, 또 내가 연락하면 어떻게 될지, 자, 오늘은 좀볼 거예요. 그 주제 생각하시고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상대방, 떠올리면서 눈에 확 들어오는 카드 고르시고요. 이게 처음에 고른 거를 이제 주 리딩으로 보시고요. 마음이 바뀌거나 뒤에 또 눈이 들어오는 거를 서브로 보시면 됩니다. 네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이게 제너럴이다 보니까 네 가지 선택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 그 눈에 확안 들어오는 게 없을 수도 있으세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나랑 이게 꼭 맞아떨어지는 리딩은 없을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더 눈이 가는 거를 고르시면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천천히 이미지 보시고요. 제가 번호 올려드리겠습니다. 1번, 4번, 3번, 2번. 천천히 보시고 번호 선택하세요. 자, 1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연락운 좀볼 거잖아요. 자, 연락운에 대해서 철저하게 볼 건데, 그 전에 1번 분들을 향한 상대방 속마음부터 조금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들. 속마음을 좀 확인을 하고, 왜 연락이 오지 않는지, 언제 올지, 그리고 내가 연락하면 어떻게 될지 확인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속마음을 조금 열어봅시다. 1번 분들 향한 상대방의 속마음 어떨지. 그렇다고요. 칼의 천치가 될것 같은데. 여러분들. 자, 여기요. 딱 처음에 눈에 들어오는 게, 장거리 있으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면은 마음이 조금 멀어졌던가, 아니면 물리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조금은 멀어지신 분들, 장거리나 뭐 해외, 주재원 파견 유학 갔다던가, 아니면은 롱디라던가, 뭐 이러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이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뭐 이렇게, 책임감, 뭐, 이런, 그런 무거운 생각들, 그런 거 다, 다, 이제, 없던 걸로 하고, 다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나 너한테 막 가고 싶어, 적극적으로 막 가고 싶어. 다른 거, 무거운 거, 진지한 생각들, 그런 거, 나안 하고 싶어. 나 너한테 막 가고 싶어. 이런, 완전 직진하고 싶어. 그리고 나 너한테, 고백하고 싶어. 내가 너 좋아하는 마음, 내가 내 마음이 어떻다. 이렇게 막 말하고 싶고, 연락하고 싶어. 이런 에너지가 엄청 커요. 근데, 롱디나 뭐 장거리이신 분들이 조금 있으실 거는 같은데, 막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거 있죠. 막 앞뒤 생각 안 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책임감 없어 보이기도 하고, 뭐 금사빠인가?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정도로 막그 전혀 앞뒤 뭐 책임감 이런 거 생각도 안 하고, 단점으로 보면 뭐 책임감이 조금 결여됐다, 너무 그 앞뒤 생각 안 한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들한테 막 적극적으로 가고 싶고 자기 마음 말하고 싶고 고백하고 싶고 연락해보고 싶고 막 그런 적극적인 에너지가 엄청 많아요. 보통 이게 보통 속마음을 좀 열어보면 유튜브에서는 정말 막 답답한 거뭐 고구마 깝깝이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여긴 되게 적극적인 그 속마음이 많거든요. 그래서 장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막 가고 싶고 고백하고 싶고 연락하고 싶고 막 앞뒤 생각 안 하고 막 가고 싶고 이런데 한 가지 딱 걸리는 게 어떤 거냐? 약간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막 이렇게 한다고 될까?
자꾸 패배가 안될것 같은 생각에 자꾸 휩싸이는 것 같아요. 자기 마음 막 들끓어, 막 들끓어 갖고 막 가고 싶고, 막 가고 싶고, 적극적으로 막 가고 싶고, 연락 퍼붓고 싶고, 막 고백하고 싶고 이런데, 내가 한다고 될까? 해도 안 되지 않을까? 한다고 이게 될 일인가? 이런 생각을 조금 한다. 이러 보시면 될것 같아요. 되게 마음이 적극적이에요, 여러분들. 되게 진취적인 성향인지 간만에 조금 마음에 드는데 약간 자신 없어 하는, 해도 안 될까, 거절할 것 같다, 패배감 뭐 이런 거 있는 게 조금 걸립니다. 그렇지만 적극성에서는 아주 큰 점수를 주고 싶네요. 자, 또좀 봅시다. 속마음. 속마음을 보고, 우리가 파헤쳐 봐요,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면 제가 너무 읽기 편해요. 이 사람은 주된 마음이 딱, 극명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애매하게 뭐이 마음 조금, 저 마음 조금 있는 사람은 힘들죠.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고, 그 사람도 힘들겠죠. 자기 자신도 그 사람 힘들어요. 자, 봅시다. 좋아해, 좋아해. 이분들 지금 너무 적극적으로 오고 싶다, 여러분들.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여러분들 카드 안 봐도 될것 같은데. 아, 약간 좀 걸리는 게 있네. 그래서 보시는구나. 자, 여러분들, 이분들이요. 막 애정이 넘쳐. 막 여러분들하고 막 시작하고 싶어. 막 적극적으로 가고 싶어. 여러분들이랑 안정적인 관계를 향해가지고 막 달려가고 싶어. 이분들 눈에 여러분들이 뭐냐? 연예인, 연예인이다. 그래서 막 연예인 보면 설레고 너무 매력적이고 막 가지고 싶은데 약간 뭐라고 할까? 현실성? 내 손에 닿기에는 조금은, 약간 조금 멀어 보이는? 약간 그런 느낌 있죠? 연예인이 너무 멋있잖아요. 너무 설레이잖아요. 너무 가지고 싶잖아요. 근데 이 연예인이 나랑 사귈 거냐에 대해서는 물음표죠. 약간 현실성이 없을 수도 있다. 요렇게 그런 매력이다. 내가 가질 수 있을까? 여기서도 약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될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을 가지지만 이분들 되게 막 애정 넘쳐, 막 적극적으로 막 하고 싶어. 너랑 뭐 앞으로 미래를 볼수 있는 사이로 막 가고 싶어. 근데 약간 못 움직이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 약간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이게 내가 너한테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다 한들 우리 관계가 잘될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의구심 조금 있어요. 조금 있다. 그래, 그래서 이분들이 여러분들의 저 되게 크게 봐요. 자존감도 있고 자기 분야에서 성취감도 있고 막 그런 사람이다. 1번은 되게 멋진 사람이다. 막 이렇게 막 여러분도 되게 매력이 있으신가 보다. 이분들이 막 속에서 막 끌어오르고 막 하고 그 다가가고 싶고 막 고백하고 싶고 막 이런데 그 자신이 없어. 자신이 없고 내가 간다 한들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좀한 번만 더 보고 이제 왜 연락이 없는지에 대해서 파헤쳐 봅시다, 여러분들. 이분들 그렇네. 연락에 관해서는 조금씩 흔들려 보이네. 자기가 막 속에서 막 들끓는데 막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가고 싶어서 막 미치겠는데 발목을 잡는다. 그 발목을 잡는 게 이제 자신이 없다, 패배감, 내가 한다도 된다, 우리 관계가 될까? 뭐 이거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연락을 해도 살짝은 시큰둥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문 카드가 또 뜨네. 문 카드에 데스 카드도 뜨네. 이렇게 적극적인데 왜 데스가 뜨지? 연락이 좀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 보다, 그죠? 연락이 좀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분들은 사실 기본적인 마음은요, 막 이렇게 막 적극적 있죠? 적극적으로 하고 싶고, 여러분들한테 내밀고 싶고, 자기 마음에 막 이렇게 끌어올라요. 막
끌어올라가지고 막 여러분들한테 가고 싶은데 약간은 단절이 나신 분들 좀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짝 연락이 와도 이게 약간 시큰둥하게 되고, 왜냐면 자신이 조금 없어. 그래서 어떻게 너한테 가고 싶은 마음은 진짜 막 100인데 어떻게 다가가냐에 대해서 그 방법적인 그거를 조금 못 잡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조금 기다려볼까? 아, 어떡하지? 우리가 이제 단절이 났는데 기다려볼까?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기회를 조금 이렇게 눈치를 주고 기회를 조금 주려고 해도 잘 이렇게 그거를 좀못 읽어내거나 관심이 없거나, 이게 맞나? 이게 진짜 나한테 주는 사인이 맞냐에 대해서 그냥 확신이 없어. 그래서 자기가 불안하고, 그래서 들끓는 마음에 비해서는 기다려볼까? 내가 못 움직이겠는데, 나왜 이렇게 자신이 없지, 안 될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속마음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 연락이 조금 안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봅시다. 이분들 왜 연락이 없는지, 왜 연락이 없을까요? 연락이 왜 없냐에 대해서 좀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들. 이분들은 왜 연락이 없을까? 속마음으로 봤을 때는 약간 자신이 없어 보여요. 이게 될까? 우리 관계가 될까? 불안하고. 그 약간 단절나신 분들은 그 불안함을 더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그런데 왜 연락이 없냐에 대해서 뽑아봅시다. 왜 연락이 없냐? 왜 연락이 없을까요? 불안해. 자기가 불안합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제외, 데빌. 아, 세 장이나 떴네. 칩시다. 퀸 오브 펜타클, 에이스 오브 완드, 더 스타. 여기는 이렇네. 여기 제외 카드가 떠서 이렇게 데스에다가 이제 데스, 여기 속마음이 데스 보였죠. 제외 카드 떠서 이제 이별하신 분들도, 단절 나신 분들도 이미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재회 생각을 조금 합니다, 이분들이. 재회 생각을 하는데, 재회 생각도 나고, 여러분들을 좀못 끊겠는 거예요. 그래서 못 끊겠다. 아니면은 여러분들 조금 여러분들에 대해 그 뜨밤 있죠, 뜨밤. 약간 성적인 그런 관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들이. 그래서 그래서 못 끊겠어. 제외하고 싶어. 못 끊겠어.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손에 닿지 않는 아름다움이랄까? 이분들에 비해서 조금 잘나신 건지 약간 그런 이미지가 풍겨요, 여러분들. 연락이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약간은 여러분들이 너무 매력적이고 아름다운데도 불구하고 안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조금 시달립니다. 그래서 불안해, 불안해. 자기가 너무 불안에 휩싸이다 보니까 이게 불안한 카드가 여기서도 뜨고, 왜 연락 안 오냐, 불안하다, 이렇게 결혼 카드 뜨죠. 여기도 불안이 조금 있고, 데스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만약에 재회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다 보니, 약간 불안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불안함이 올라오고, 그래서, 우리가 뭐 과연 잘될수 있을까? 자신감이 조금 없고, 그래서 연락이 안 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여기는 조금, 여러분들한테 팍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못 끊겠어요. 데빌 뜨잖아요. 못 끊겠는 거죠. 성적인 그런 것도 되게 잘 맞고 못 끊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진짜 반대로 이런 문제, 여기서 이런 그 성적인 문제가 조금 있었다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연락이 안 했을 수도 있고, 중간에 뭐 그럴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뭐그 진짜 막 여러분들 막 끌어당기는 중독적 에너지 있죠.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제외도 하고 싶은데, 1번이 내 손에 잡힐까? 연예인이라 했잖아요. 연예인이랑 사귈 수 있을까? 다시 할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자신이 없어. 자신이 너무 없고 불안해. 불안해가지고 조금 기다려보겠다, 뭐 이런 에너지가 조금 많이 보입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그래서 좀 자신이 없었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자신이 없는데 내가 연락하면은 좀 받아줄지, 그것도 봅시다, 여러분들. 내가 연락하면 어떻게 될까? 이 자신 없는 분들에게
내가 연락에 기운을 주면은 이분들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아유, 여러분들, 여기는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면요, 조금 옛 추억을 떠올려. 여러분들 아련한 그런 추억을 떠올리고 그리워하고 하는데, 그래도 자기가 조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자기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진 않고, 자기가 생각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볼땐 이래요. 자기가 불안해서 연락을 못하는데, 여러분이 이 자기만의 생각할 시간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추억도 떠올릴 만한 그런 시간적인 여유하고, 자기가 이제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 동굴이라고 하죠. 그런 것에서 조금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그런 시간이 조금 필요해 보여요.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게 되면은 자기 속마음도 이렇게 드러내지 않을 거고,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실 가능성이 조금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금, 여러분들이 연락하는 것보다는 조금 봅시다. 언제 연락이 올지 1개월, 2개월, 3개월 해서 시기를 조금 보고 더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들. 연락에 관해서, 시기를 좀 봅시다. 시기를 좀 봐야 되겠다. 연락이 안 오는 이유는 그런데, 시기적으로 연락이 올지 좀 봅시다. 1개월. 1개월이 이거랑 이미지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저 자기만의 시간을 좀, 이분도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불안도 하고, 여기서 뭐 여러분들이 건드리거나 뭐 연락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좀 시큰둥한 반응 보이면서 자기 속마음을 더 안 드러낼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1개월 자기만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2개월 오는가 봅시다. 2개월도 조금 지켜보네요, 여기. 아우, 왜 이거 불안을 이렇게 돌파를 못하지, 이분들이? 마음은 막 드글드글 막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데뷔도 뜨고, 못 끊겠는데, 제외도 하고 싶어 하고. 3개월도 여러분들, 3개월에 애정이 많아요. 근데 애정이 많은데, 눌러앉아 있는 카드지 적극성이 없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3개월까지도 여기는 조금, 근데 점점 더 마음이 좋아지긴 하거든요. 자기가 이제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마음을 좋아지는 시간은 가지는데, 연락이 3개월까지도 저기는 마음만 있지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나서는 카드가 아니어가지고 3개월까지도 조금은 안 끝데. 아, 제가 3개월 이상 잘안 뽑는데, 여기는 뭔가 좀, 감질맛이 나서 4개월까지 한 번만 뽑아볼게요. 그럴 줄 알았다. 뭔가 하나 더 뽑아보고 싶더라. 4개월 러버스죠. 점점 러버스 뜹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러버스. 러버스는 제가 생각하는 연애운의 끝판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연락해도 시큰둥할 거고, 자기만의 시간을 조금 가지겠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 자기가 불안이나 뭐 이런 것들 있죠. 자기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해 보여요. 이분들은 자기가 이제 나 자신을 돌볼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카드들이 조금 계속해서 뜨기 때문에, 여기로 봤을 때는, 여기는 1개월 건드리지 마.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연락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자기만의 시간. 그리고 2개월 때 조금씩, 좀 추이를 지켜봐. 이러는데 3개월 때 애정 확 올라오죠. 그리고 4개월 때 러버스 뜹니다. 근데 너무 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근데 4개월까지, 내가 이 사람은 4개월까지나 뭐 기다려 뭐딴 사람 만나고 말지 막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이분들을 4개월까지라도 그래도 보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지금 에너지로 봤을 때는 자기만의 시간 조금 가진 다음에 4개월쯤에 연락 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 관계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될지 뽑아봅시다, 여러분들. 우리 관계의 결론은 어떻게 날까요? 우리 관계는 결론은 어떻게 날까요? 그거를 봅시다. 두근두근 어떻게 될까?
아이고, 참. 아이고, 여러분들, 여기는 이래요, 여러분들. 여기 자기가 조금 그좀 눌러 앉아 있는 에너지가 뜨거든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조금 한 4개월쯤은 지나야지 될것 같고, 여기 한 3개월에서 일단은 우리 관계의 흐름 자체로 볼 때는 여러 불안함이 커요, 이분들. 불안함. 그 어떤 불안함이냐면은 여기 뭐 사연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뭐 끊어내야만 하는 것, 성격이 너무 안 맞아, 맨날 싸운다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 나이 차이 너무 많이 나요, 연상 연하예요, 아니면 우리 뭐한 명은 결혼해야 되고 한 명은 비혼주의예요, 아니면 뭐 다른 이성을 껴서 우리 절대로 될수 없는 관계예요, 뭐 그런 그 심각한 사연 있죠. 끊어내야만 하는 그런 사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문카드랑 같이 연결돼서 그 불안함을 읽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여기 다른 이성 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좋아해요. 근데 이분들은 결국에는 이제 관계 자체에서 볼 때는 어떻게 되냐? 조금은 내가 조금 움직이기는 조금 그러니까 내가 조금 기다리거나 조금은 추위를 조금 봐야 될것 같아. 내가 막 이렇게 나 적극적으로 하고 들끓고 막 이래도 조금 그런 관계로 조금은 갈 거예요. 막 관계가 급발전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4개월쯤에는 러버스가 뜨죠. 그러니까 그때쯤에는 근데 연락이 올 거예요. 여러분 애정이 담긴 연락이 올 거고 이제 관계 자체로는 조금 이분들은 움직임에 좀 많이 약하다. 자기만의 시간을 조금 가지고 싶어 하는 경향이 조금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한 3개월간은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이분들 하고 싶어 하는 말, 요것도 좀 봅시다, 여러분들. 하고 싶어 하는, 어떤 말 하고 싶어 할까요?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어 하는 말도 확인을 해봐요. I hide who I really am from you. 나 너한테 내 자신이 진짜 누군지를 감췄어. 이렇게 얘기해요. I could let you get close to me. 나 너가 나한테 가까이 오질 못하게 했어.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러신 분들이 있는지. I'm starting to understand our connection. 나 우리 관계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관계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전에는 좀 관계에 대해서 깊이 생각 안 하셨는 건가? 자, 또 봅시다. I'm recovering. 나 회복하고 있어요. 여기 회복하는 이미지가 좀 많이 보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만약 단절 나셨거나 막 그러시면은 자기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조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연락하셔도 자기 자신의 시간 나 필요하다 이렇게 한다 했죠. 그리고 1개월 때도 그 이미지가 떴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 조금 자기를 돌볼 시간을 조금 줘라. 그래야지 여기는 다시 이제 러버스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봅시다, 여러분들. 또 뽑아. I'm missing being with you. 나 너랑 같이 있는 게 너무 그리워. I'm waiting patiently. 나 진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그 인내심을 가지면서까지 기다릴 필요 없는데, 그죠? 그렇게 인내심을 가질 바에는 그냥 오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분들은 굳이 필요 없는 인내심을 또 가져와가지고 또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니 참 뭐라 할 말이 없네요, 여러분들. 어쩌겠어요, 인내심을 가진다는데 뭐 우리가 자 여러분들 러브 오라클 또 한번 뽑아봅시다, 여러분들. 뽑아드릴게요. 또 확인해서 뽑아봅시다. 자, The past is now behind you. Replace it and embrace new possibilities. A new patch is now available to you. Follow it with pace. 여러분들 그 여기 이런 메시지가 떠요. 과거는 이제 여러분들 지나갔다.
그러니까 과거는 이제 떠나갔고 새로운 가능성을 조금 받아들여라. 이제 새로운 길이 이제 조금 열릴 거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길을 조금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새로운 사람을 만나라는 메시지일 수도 있지만은 어찌 보면은 뭐 이제 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의 사랑보다는 뭐 다른 방식의 사랑을 해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이 관계에서 너무 지친다 이러면은 또 새로운 사람을 조금 찾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새로운 방법, 과거에 뭐 이런 것도 좀 뒤로 이제 물러나 버리고 새로운 기회가 좀올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믿음을 가져라. 요런 메시지를 줍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1번 분들 이제 연락은 보셨죠? 그 자기 마음 막 하고 싶은데 이분들이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것은 뭐다? 자기만의 시간을 조금 필요로 한다. 그 자기가 불안함이 있어요. 뭐 우리 관계가 뭐 이렇게 그 어떤 사연들 그런 거를 자기가 헤쳐나가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불안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안함을 자기가 이겨낼 수 있는 자기 힘을 기르는 조금 회복의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그 여러분들이 연락을 조금 하게 되면은 자기가 나만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좀 참고하시고요. 1번 분들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1번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2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연락은 좀볼 거잖아요. 연락이 왜안 오는지, 왜, 그리고 내가 연락을 하면 또 어떻게 될지, 그리고 연락이 또 언제 오게 될지 연락은 확실하게 파볼게요. 그 전에 상대방이 이제 2번 분들 향한 속마음을 먼저 한번 봅시다. 속마음을 먼저 한번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연락에 대해서 완전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첫 판부터 첫 카드부터 심상치 않은 카드가 나오는데 이거 왜 이렇죠? 여러분들 심상치가 않은데 이거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여기는요, 조금 열정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열정이 있고, 여러분들을 막 감싸주고 싶고, 챙겨주고 싶고, 따뜻한 마음으로 좋아해요, 여러분들을. 저 감싸주고 싶고, 좋아한다. 그리고 여기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킹컵, 킹원드 두개 떠가지고, 그 남자가 두면 엮인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 인물 카드가 두 개, 그킹 같은 계급의 남자가 둘이나 떴단 말이죠. 그래서 약간은 남자가 둘이 꼈을 수도 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런 관계 전혀 아니고 우리 남자가 껴거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분들은 여러분들한테 열정도 있고 막 챙겨주고 싶고 그래요. 그리고 옛날 추억 있죠. 우리 같이 이렇게 좋아하고 사랑했던 그런 시간들을 되게 많이 떠올려요. 많이 떠올리고 여러분들이랑 꾸준하게 잘 오래도록 이제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좀 약간 걸리는 게 뭐냐? 약간 여러분들이랑 이분들의 관계가 약간 비밀로 해야 된다던가 아니면 약간 누군가를 속여야 한다던가 여러분들을 속여야 한다던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속여야 한다던가 아니면 이분들이 여러분들을 조금 가스라이팅 한다던가 거짓말을 했던 그런 요소가 조금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약간 부정적인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에 대한 열정, 막 들끓는 열정하고 챙겨주고 싶고 막
막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 그런 마음은 확실하게 있고, 그리고 아련한 그 옛날 추억들, 그런 것들을 많이 떠올려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랑 다가간다고 하면은 조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관계인데, 앞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나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지켜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조금 있습니다. 좀 살짝 걸리는 게 있어요. 마음은 커요. 마음은 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막 달려가고도 싶고, 그리고 좋아하고 챙겨주고 막 이런 게 있고 추억 떠올리는 게 있는데 약간은 비밀적인 요소이거나 아니면은 약간 거짓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했거나 그런 것들, 그런 요소들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이분들이 이제 조금은 추위를 지켜보는 그런 이제 그 자세를 조금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봅시다. 좀더그 비밀적인 요소들이 좀, 아니면 여기 남자 둘 껴가지고, 약간 이런 그 부정, 그 삼각관계,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게 조금 보이기도 하네요. 자, 좀 봅시다. 확인해 봅시다. 감추고 싶은 뭔가가 이거 있나 보다, 여기. 그래서 좀 생각해 보겠다, 이러네. 자, 확인을 조금 더 해봅시다. 속마음 어떨지. 결혼 문제 끼신 분들도 계신가? 여기는 확실히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좀 크다. 여러분들 챙겨주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좀 크고, 여러분들을 조금 연예인 보듯이 좀그 매력적으로 좀 많이 보고 엄청 그 매력적으로 봐요. 근데 이제 그 너무 매력적인 요소에서 이제 관계 발전에 대해서는 조금 그 뭐라고 할까? 추상적인 거죠. 뭐 연애를 나랑 사귀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런 방향성은 없고 그냥 약간은 매력 엄청 매력적이야. 나그 연예인 보면 너무 좋아. 근데 막나 연예인이랑 사귀어야 되겠어.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그 연예인이랑 사귀는 방향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런 정도로 좀 여러분들 좀 매력 있긴 하다. 이번 분들 매력 있으신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있으면은 여러분들이랑 있으면은 뿌듯해, 좋아.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고 그런 나한테 되게 뿌듯하고 막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고 그 미래까지도 볼수 있는 그런 관계로 가고 싶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결혼 문제나 막 이런 것들이 껴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분들이 속마음이 있고 그리고 그 여러분들 관계가 있잖아요. 그 상대방 이렇게 생각해요. 이번 좀 만만한 사람은 아니다. 내가 이제 그 너를 좋아하고 이제 다가가면서 이제 엄청 편하기보다는 뭔가 내가 뭔가 잘못을 하거나 내가 조금 실수를 하거나 그러면은 엄청 크게 화를 내거나 아니면은 나를 그냥 쉽게 용서해줄 사람은 아니다. 그렇게 그좀 만만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아니면은 이게 조금 약간은 불편함 있죠. 그 너무 편해가지고 막 우리 뭐 그냥 뭐 국밥 먹으러 가자 뭐 아니 김밥이나 먹으러 가자 막 이렇게 할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 뭐너 파스타 먹으러 갈래 이렇게 조심스러운 관계 있죠. 그런 관계일 수도 있고요. 약간은 불편함 아니면은 이번 분들이 조금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그 조금 그 관계를 이어나가려면 좀 에너지를 조금 많이 써야 한다. 뭐 이런 생각을 조금 합니다. 그래서 좋아해요. 좋아하고 결혼 문제가 껴있거나 아니면은 결혼까지 갈수 있는 그런 깊은 미래도 바라보는 관계로 가고 싶어 한다. 그런데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게 뭐가 있냐? 뭐가 있냐면요. 이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은 헤어져야 될지도 모르겠다고 조금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 여기 보시면은 여기 컵이 이렇게 두고 있죠. 컵을 두고 있는 게 남자가 가고 있죠. 그러니까 마음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 그 상황적으로 헤어져야 된다거나 뭐 그런 그 요소들이 조금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속마음 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분들. 그 마음은 커요. 마음 커 챙겨주고 싶고 그런데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런 속마음을 조금씩 가지고 있다. 여러분도 엄청 매력적이고 그렇다. 자,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막 적극적으로도 가고도 싶기도 하네. 적극적으로 가고는 싶은데 떠나야 되기도 하고. 뭐 순간계야 이게. 떠날 상황이 있는지 어디로. 자, 보겠습니다. 훈심. 아우 참. 봅시다. 러버스 뜨네. 여러분, 러버스 떴어요. 여성분이 옷을 조금 많이 봐서 좀 가렸어요. 근데 러버스 떴죠? 여기는 사랑해. 사랑하는데 어딘가 가야 된다던가. 사랑해서. 마음이 크다 그랬죠. 사랑해, 연예인 보듯이. 한번 사랑해. 아이고, 또 킹컵 뜨네. 여기는 진짜 사랑 망땅이다. 근데 또 아픈 카드도 뜬단 말이지. 여기 뭐 사연 있다, 사연 있어. 여러분, 여기 사연 있죠? 다른 이성 껴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결혼 문제 엮이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사연들이 있어요. 하지만 너무 사랑해요. 사랑하고 챙겨주고 싶고, 막 그렇단 말이죠. 근데 이런 자기가 마음이 아픈 이런 사연들, 이런 상황들, 우리가 현실로 이어지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들에 부딪히면서 진짜 자기가 마음이 너무 아파. 마음이 아파갖고, 여러분들 막 그립고, 막 가고 싶고, 사랑하고, 막 미치겠는데, 좀 추이를 봐야 되는 거야. 조금 이 자리에서 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 마음이다. 보시면 돼요. 여기는 확실하게 마음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자기가 조금 지켜보는 마음이 아프고 뭐 이런 상황들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연락 안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연락 안 오는 이유에 대해서 좀 뽑아봅시다.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연락 안 오는 게 제일 안타깝죠. 마음이 커요, 여기는. 여러분들. 여러분 되게 이번 분들 엄청 매력이 있어요. 스타카드 뜨는 거 보면 그렇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분들이 왜 연락이 없냐? 왜 연락이 없냐에 대해서 확인해 봅시다. 자기 마음을 말할 수 없대요. 너무 좋은데, 여러분들도 좋은데, 말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연락할 수가 없대요. 아이고, 참 답답스럽다. 뭐 사연이 있나 봐요, 여기는. 보니까. 이렇게 좋아하는데. 에이스 펜타클. 뭔가를. 식스 소드. 어디 떠나나 봐요, 이분들? 심리적 거리가 조금 멀어졌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심리적 거리가 좀 멀어졌을 수도 있어. 아파. 여기 뭐 상처받은 카드 좀 있잖아요. 뭐 사실 저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좋아하지 않으면 상처받을 일도 없죠. 그뭐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물론 뭐 쌤은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막 이러면 상처받을 수 있지만 뭐 연애운에서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이 나한테 연락이 없다고 뭐 상처를 받고 뭐 이런 카드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결국 좋아하는 걸 반증이다. 아픈 건. 러버스도 띄우고 여기는 사랑하는데 어딘가로 떠나야 되는 이미지가 좀 보이거든요. 이분들 뭐 어디 가야 된다던가 여기도 마음에 두고 간다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디 가야 되는 이슈가 있나 봐요. 뭐 유학 가야 된다든지 뭐 해외 주재원 가야 된다든지 뭐 어디라도 출장이라도 가야 된대. 어디 거리 물리적인 거리 있을 수 있고 심리적인 거리도 되긴 돼요. 근데 그 장거리 롱디일 때좀 많이 나오는 카드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가 자기 마음을 누르고 그래서 내 마음은 크지만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연락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약간은 여기 어디 가야 되나 보다. 그런 느낌의 카드들이 조금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봅시다. 내가 연락하면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그러면 다른 카드 껴 있어. 내가 연락하면 어떻게 될지 한번 열어봅시다. 내가 연락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연락하면, 2번 분들이 연락하면, 여기는 여러분들이 연락하면 처음에는 좀 연락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러버스가 또 뜨거든요. 그래서 그 나인 펜타클 조금 만족하는 그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랑 실질적으로 잘 되는 방향을 조금 찾아, 이성적으로 찾아 나선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여기는 연락을 조금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랑 사랑을 확인하고, 러버스기 때문에 사랑 확인하고 하는데, 결론 카드로는 이제 킹소드가 뜬단 말이죠. 이성적으로 생각해요. 이성적으로. 그래서 안에 밑에 깔려 있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마그 처음에는 좀 연락을 안 받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그런데도 이제 사랑을 꼽혀가지고, 아, 나너 2번이랑 어떻게 하면 이제 실질적으로 관계가 이제 갈수 있을지에 대해서 현실적인 방향을 좀 이성적으로 찾아보겠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반응은 아닐 수도 있죠. 밑에는 러버스가 깔려 있지만 위로 볼 때는 되게 이성적인 방향으로 조금 이렇게 표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락을 할 때, 나는 너를 너무 사랑했어. 저는 결론 카드를 먼저 뽑기 때문에 이게 먼저 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반응이, 나 너무너무 사랑했어. 너무 보고 싶어. 나 너무 그립고 막 그렇다. 우리 잘해보자. 뭐 이런 그런 따뜻한 애정 어린 그런 감정이 섞인 말이라고 하면은 밑에 러버스가 깔려 있긴 해. 깔려 있긴 한데 그 약간은 그런 반응은 아닐 수 있다. 우리가 뭐 이런 문제를 하려면은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앞으로는 나 이런 거는 안 해줬으면 좋겠고, 뭐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막 이렇게 좀 이성적으로 나올 거다. 그래도 밑에 러버스는 깔려 있다. 그렇지만 이성적인 반응이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연락을 한다면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감성적인 거 기대하신다 그러면 잠시 좀 뽑아봅시다, 여러분들. 이분들이 연락이 1개월, 2개월, 3개월 안에 오는 거를 보고, 그거를 좀 보고, 여기서 좋은 카드 나오면 굳이 여러분들 연락을 안 와도 되고, 좋은 카드가 안 나온다면 이 방향이라도 잡아봐야죠, 그죠? 자, 봅시다. 1개월, 2개월, 3개월 연락이 오겠습니까? 1개월, 이분들은 허전함 많이 느끼셔서 오진 않을 것 같은데, 2개월, 2개월은 조금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는 2개월 때 오는 연락은 조금 감성적일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우리 새로 시작해보자. 나너 좋아한다. 뭐 보고 싶다. 뭐 이런 감정 섞일 수 있어요. 에 컵이잖아요. 컵 요소가 있어요. 킹 오브 왔는데. 3개월 때는 막 열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3개월 때 조금 올 가능성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해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진 않지만 되게 이성적일 거다. 근데 그 밑에는 러버스 깔려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는 그렇게 연락운이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마음 자체가 러버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좋아해. 좋아하는데 자기 마음을 드러내진 않는 거기 때문에 러버스가 많이 뜨고 컵카드도 뜨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연락해도 좀 괜찮고, 상대방이 뭐 1개월 때는 좀 어렵지만 뭐 2개월, 2개월, 3개월 때는 괜찮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조금 결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우리 2번 분들이랑 상대방의 관계 있죠? 관계가 결론적으로 어떤 관계로 나아가게 될지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들. 관계 운을 봅시다. 관계 운을 확인을 해요, 우리. 자, 관계 운. 관계운 적극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나올 거야. 적극적으로 누구든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진행된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조금 만족해서 적극적으로 확그 누가 됐든 여러분이 됐든 상대방이 됐든 적극적인 이런 관계로 막 빠르게
빠르게 막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 좀 괜찮은데? 여기로 마음도 괜찮고 조금 그 뭔가 어디 뭐 떠난다던가 뭐 장거리 이슈가 조금 있다던가 뭐 마음 다칠 일이 조금 있었다던가 그런 요소들 때문인 것 같은데 여기는 연락이 올 가능성이 있죠. 연락 오고 여러분들이 해도 그렇게 많이 나쁘지는 않아요. 물론 이성적으로 좀 나오긴 하겠지만은 많이 나쁘지 않고 관계도 막 적극적으로 확 이렇게 빨리 진행될 가능성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좀 괜찮아요, 여러분들. 자, 그럼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어 하는 말 카드도 같이 뽑아봅시다, 여러분들.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확인해 봅시다. I feel you, even though we are apart. 우리가 떨어져 있어도 난널 느껴. 약간 지금 어디 뭐 멀리 가고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떨어져 있어도 난널 느낀대요. We will be together again. 우리는 다시 만날, 다시 같이 하게 될 거야. I'm afraid to contact you. 나 너한테 연락하기가 두려워요. 약 두렵대, 두렵대요. 그래서 연락 안 하나 봐요, 여러분들. 연락하기가 두렵대. 부럽다고 합니다. 자기 속마음 감추죠, 지금. 그래서 연락 안 한다, 이렇게 나왔었죠. 자, 또 확인을 할게요. 확인해 봅시다. 이렇게 좋게 나오면 제가 또 기분이 좋아요. 업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I want to make amends. 나 새로 고치고 싶어. 개선하고 싶어. 뭐 잘못된 점 고치고 개선하고 싶고 이런다며요. I compare others to 나 너를 다른 사람과 비교했어. 이렇게 얘기하나. 뭐 비교를 했지? I can be with you. 나 너랑 함께 할 수가 없어. 거짓말. 로버스에 함께 할수 없는 사연이 있나 봐. 멀리 떨어져야 되나? 그런 게 요소가 좀 자꾸 보이죠, 여러분들. 그런 게 있으신가 봐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러브 오라클. 우리 관계성에 대해서 러브 오라클도 하나 뽑아보겠습니다. 자, 보자. 섹슈얼 유니언,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섹슈얼 유니언 성적 결합이죠. 하나의 영혼이 되는 서로의 그 하나의 영혼이 된대. 그래서 서로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그거를 조금 존중하고 그러면은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된다.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뭐 여기 안에서는 막 이렇게 섹슈얼 유니언 뭐 러버스도 뭐그 그런 그 섹슈얼한 사랑과 아니 그 정신적인 사랑을 같이 이제 할까 하는데 여러분들 좀 그런 그 함께 그 성적 결합에 대해서도 있죠. 그 여기 조금 이런 관계 흐름이 조금 보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서로 각자 원하는 거 각자 자리를 이제 존중해주고 자기 영혼을 존중해주고 그러면은 이제 진정한 그런 축복이 온다고 하니까 요거는 그냥 그 해당 되시는 분들만 조금 취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이분들이 좋아하는 마음이 컸죠. 속마음으로 보나 뭐 그렇게 하나. 근데 자기가 마음을 드러낼 수가 없어. 뭐좀 장거리 이슈나 뭐뭘 떨어져야 된다던가 마음을 두고 뭐 어디 가야 된다던가 뭐 이런 그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연락을 조금 안될 가능성이 있고 여러분들이 연락을 해도 근데 조금 이성적으로 나올 거다. 근데 1개월에 2개월 안에 1개월은 조금 그 자기가 허전함을 좀 느끼고 2개월쯤 정도 됐을 때 그 여러분들한테 연락이 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그리고 관계도 이제 나중에 막 적극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빠르게 팍 급진전 될 관계다.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오라클 카드에서는 성적인 결합 있죠. 각자를 이제 존중하는 그런 성적인 결합 그렇게 하면 이제 축복 받는다. 뭐 이런 의미의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아, 이거 참고하시고요. 그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2번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3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연락운에 대해서 좀볼 건데요. 상대방이 왜 연락이 안 오는지, 그리고 내가 연락하면 어떻게 될지, 연락이 언제 오는지
요거 좀 볼게요. 보기 전에 그 상대방이 3번 분들 향한 속마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속마음 확인해 볼게요. 속마음부터 보고 왜 연락이 안 오는지 확인해 봅시다. 속마음이 참 힘든다, 여기. 아하. 적극적으로 또 가고 싶기는 한데, 고민하네, 고민해. 자, 여러분, 여기 이분들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마음이 없진 않아요.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여기 투 오브 컵스가 뜨죠? 제가 연애운 볼때 이제 러버스 다음으로 이제 더 서로 사랑하는 관계, 이 관계를 볼때투 오브 컵스를 이제 크게 쳐요. 근데 그 여러분들에 대해서 마음이 없진 않다. 근데 이제 마음을 두고 가야만 하는 카드가 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있어. 마음이 있는데 마음을 두고 가야 한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킹완드 그리고 이제 나이트 오브 소드가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확 열정적으로 확 이렇게 가고 싶어 하는 카드예요. 근데 행맨 뜨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를 자기가 결정을 못 하겠다 이거예요. 나 가고 싶어. 나너 좋아해. 사랑해. 근데 우리가 이제 내가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을 두고 가야만 해. 그래서 나 너한테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가고 싶은데 그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기다리고 묵묵히 이 자리에 있는 거야. 기다린다고까지는 아니지 그냥 묵묵히 있는 거야. 못 가는 거, 가고 싶은 거, 갈수 없는 거두개 이제 상충되죠. 그래서 두개칼 들고 고민 오질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이분들 속마음 자체가 여러분들은 좋아하는 마음은 확실하게 있다. 그거는 분명하게 나오고요. 그런데도 이제 내가 가고 싶어. 근데 뭐 마음을 두고 난 가야만 해. 다른 곳으로 어딘가로 가야 돼. 지금 컵을 뒤에 남겨두고 지금 앞으로 이제 가고 있죠. 이분들이. 이분들이란다. 이 사람이 이제 컵을 두고 이제 뒤를 돌아섰죠. 슬퍼 보여. 이거 봐. 그러니까 나 너무 적극적으로 가고 싶은데 나 여기 있어야 돼. 그래서 나 아직 갈 피를 못 잡겠어. 이런 마음입니다. 여기는 딱 그렇게 나와요. 마음이 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좋아하는 건 분명해. 그렇지만 나 떠나야 돼. 나 너한테 가고 싶어. 근데 못 가기도 해. 그래서 고민된다. 이렇게 딱 확실하게 딱 나와요. 그렇게. 아직 이분들은 결정을 안 했다. 결정 못 했어요. 결정할 수가 없죠.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시니 여러분들이 답답하죠. 상대방이 고민하면 우리도 답답해요. 나도 답답하고요. 저 리딩하는 저도 답답하고 자기 자신이 제일 답답하겠죠. 그렇지만 3번 분들도 엄청 답답할 거다. 고민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할 건지 빨리 결정하든지 말든지 해야 될거 아니에요. 자, 좀더 봅시다, 여러분들. 확인을 해봅시다. 그렇구나. 아이고, 여러분, 진짜 오저랑이 못 움직이나 보다. 여기 행맨 떴죠? 이게 또 행맨이거든요? 아이고, 참. 그 이제 타로 카드 이제 제가 6장 뽑죠. 6장 뽑는데 이제 다른 카드로 다시 6장 뽑아요. 근데 여기 있던 게이 위에 겹쳐 나오는 확률도 그렇게 크진 않아요. 78장이니까 그중에 6장 뽑는 거니까 확률 크지 않는데 이 위에 다시 행맨에 또 행맨 진짜 못 움직이겠나 봐요. 진짜. 아이고 저지먼트 제외도 꿈꾸고. 여기 그 만약에 이제 이분들이 마음을 두고 이제 우리가 그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다. 그렇게 하시면요, 재회도 꿈꿉니다, 여기는. 재회 꿈꾸는데 못 움직이는 거죠. 행맨이 너무, 그, 연속으로 두번 나왔잖아요. 못 움직이겠는 거야. 재회도 꿈꾸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못 움직이겠다. 움직임이 없는 카드. 근데 여러분들을 볼때 이분들이 어떻게 이제 느끼냐면, 여러분들이 내 고민을 들어주고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고 내가 조금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내 멘토 정도 있죠. 내 고민을 이렇게 잘 들어주고 내 이야기들을 이렇게 품어낼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뭐 단절이 났거나 뭐 이렇게 했는데 못 움직이겠어요. 재회를 하고 싶은데 이 관계 자체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는지 뭐 그런지 몰라도 무거워요. 너무 힘들고 책임감이 너무 무겁고, 아니면 뭐 다른 자기 진짜 일이 있던지, 아니면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책임감들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갈 수가 없다든지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자기가 고민을 머리에서 오질락이 싸우고 있어요. 머리 안에서 자기가 막 미친 듯이 싸우고 있는 거야. 그럼 복잡하죠. 근데 이 속마음만 봐도 왜 연락 안 오는지 알겠다. 자기가 고민을 답을 못 내렸죠,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막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뭐 연락을 해서 뭐 우리 하자, 맞아, 막 이렇게 하고는 싶어. 하고는 싶은데 지금 자기가 너무 무겁고 너무 무겁고 이걸로 현실적인 그런 책임감들, 막 그런 일들, 자기한테 일어나는 일들, 아니면 우리 사이의 일들, 그런 것들 때문에 머리가 너무 복잡하고 막 그런 것들 때문에 머리 자기 속에서 막 싸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나 어떡하니, 못 움직이겠는데, 나너 근데 나너 재회하고 싶은데, 만나고 싶은데, 그런데 어떡하니, 나너 좋아하는데, 근데 우리 떠나야, 나 너를 남겨두고 떠나야 되는데 나 어떡하니, 막 이런 마음에서 이제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자기가. 머릿속에서 엄청나게 자기가 이제 싸우고 있다,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속마음입니다. 자, 또 봅시다. 행맨이 저렇게 겹쳐 나오다니, 아주 진짜 밑으로 잡아 쭉 끌어당기는 힘이 너무 강해가지고, 아, 이분들이 나올까 싶다. 또 은둔자 같은데. 아, 미쳐봐, 이분들. 또 헤매도, 또 헤매. 지금 3연속 헤매드죠. 이렇게, 좋아해, 여기는. 확실히 좋아해요. 여러분, 좋아하고, 소유하고 싶어. 막 가지고 싶어서 미치겠어요, 막. 근데 집착 심하신 분일 수도 있어요, 이분들이, 성격상. 너무 가지고 싶어. 내가 너를, 3번 분들을 소유하고 싶어.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막, 그런, 뭐 하고 싶어. 근데, 너가 없어서 나 너무 공허하고, 쓸쓸하고, 마음이 너무 가난해, 가난해. 너무 가난해. 그리고 나 너무 좋아하고, 챙겨주고 싶고, 있잖아요. 감싸주고 싶고, 챙겨주고 싶고, 그런데, 움직이지 못해. 움직이지 못해. 행맨이 세개 떴어요. 행맨 세개 떴죠. 그리고 고민하고 있어요. 이것도 고민하고 있어. 아직 결정을 못했다. 이렇게 결정을 못했는데 자기가 뭐 연락이 와서 뭐 어떻게 하자, 뭐 이렇게 하자, 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좋아하는데 안 되는 거야, 여기는. 좋아하는데 나못 가겠어.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결정하지 못했다. 그래서 막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여기는 이 상황만 봐도 왜 연락을 안 했는지 알것 같아. 자기가 고민돼서 미치겠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거를 이제 확실하게 결정을 못 했는데, 이분들이 뭐 연락 와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잘 해보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끝내자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자기도 막 머리가 아파서 죽을 지경일 거예요, 아마. 자, 왜 연락이 안 오는지 그래도 한번 열어봅시다. 왜 연락 안 와요? 왜 연락이 없는지. 왜 연락이 없는지 확인해 봅시다. 왜 연락이 없을까요? 근데
그분들 왜 연락이 없나요? 결로 가서 세 개나 떴네. 다시 볼게요. 너무 많이 떴어. 결론 카드에 세 개씩 나오면은 안 돼요. 결론 카드는 한 장인 게 좋아요. 자, 봅시다. 제가 설명 카드 세장 나온 분다 치거든요. 근데 결론 카드는 한장 뽑읍시다. 투 오브 컵스 좋아하는데. 에이 펜타클. 저지먼트. 식스 오브 펜타클. 여러분들, 여기는 뭐라는 줄 알아요? 좋아해서 연락 못 한대요. 이분들이 지금 속마음상으로 봤을 때, 뭐 어디 그 마음을 정리해야 된다던가, 나는 못 움직이고 내 마음을 숨겨야 된다던가, 나 혼자 이렇게 시간을 보내야 된다던가, 그렇게 나왔죠. 그렇게 나왔는데, 여기 보세요. 투 오브 컵스 나왔어요. 왜 연락 안 해요? 투 오브 컵스. 연락하면 흔들릴 거라는 거죠. 자기가 결정을 안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좋아해, 좋아하니까 왜 연락 안 했냐면 좋아하니까 흔들릴 것 같아서 연락 못해. 저지먼트 제외도 하고 싶죠. 여기 보죠. 제외도 하고 싶고 챙겨주고 싶고 너 오늘 날씨 추운데 따뜻한 거 입었니? 뭐 이렇게 하고 싶고 꾸준하게 여러분들을 계속 연락을 하고 싶어요. 그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싶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런데 연락 안 하는 거는 이 이유가 이렇게 떴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런 거죠. 연락을 하면 자기 마음이 흔들리는 거지. 그래서 연락을 아예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뜬 거는. 내가 너를 좋아해. 내가 너를 좋아해서 내가 너한테 연락을 하면 나는 흔들리고 말 거야.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는. 그렇게 돼요. 아이고, 참. 그냥 사랑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들, 뭐 흔들리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락하면 어떻게 될지,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들이 연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연락하면 조금 발전을 좀 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래도 자기는 사실은 내면적으로는 엄청 고민해요. 살짝 근데 연락을 하고 이제 우리 다시 해볼래? 뭐 이렇게 잠깐 시작하는 그런 그 제스처는 있거든요. 근데 밑에서 아직 결정 안 했어요. 아까 나온 카드랑 똑같았거든요. 머릿속에서 막 싸우고 고민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면 조금은 이제 그 받아주고 연락을 그 하는 거에 대해서 시작하는 에너지는 뜨지만은 그 밑에서 아직 결정이 안 됐어. 이분들은 내가 볼때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기가 여러분들 이제 그뭐 어떤 고민들 그런 여러분들이랑 관계를 발전시키는 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 고민이 많은데 이제 여러분들이 연락하면 잘될 가능성 좀 있거든요. 에이스 오브 완드예요. 기회를 좀 잡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연락을 왜안 하냐는 흔들린 거지.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하면 자기가 흔들릴까 봐 연락 안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락해도 그렇게 나쁜 운은 아니에요. 근데 속에서 계속 고민은 아직 끝나진 않았어. 자, 봅시다. 그러면 연락이 언제 올지, 이분들을 기다리면 연락이 언제 올지 봅시다. 기다리면은 어떻습니까? 1개월. 여러분들은 기다려야 되겠다. 텐 오브 컵스 뜨죠? 1개월 안에 텐 오브 컵스 뜨자. 2개월 추억 생각하고. 여기는 애정이 너무 깊다. 5개월 때 조금, 우리 관계가 조금 안 돼. 패배감 느끼고 막 이렇게는 되는데, 이 3개월 때. 우리 관계가 우리가 잘될수 있을까? 자기가 또 자신감이 또뭐 없어지긴 하는데, 여기 이제 그 시작하는 에너지, 뭐 이렇게 열정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고민이
아직 고민이 해결이 안된 상태잖아요. 여러분들이 연락하면. 근데 자기가 연락이 오잖아요. 그럼 1개월 안에 지금 연락이 오죠. 2개월 안에도 추억 생각하면서 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1개월 안에 텐업 커스가 뜨면은 여기가 더그 감정적으로 만약에 사랑이나 막 이런 그런 감정 영역에 대해서는 여기가 더 좋잖아요. 여기 그 이거보다는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연락을 하셔도 괜찮아요. 안 좋진 않아요. 완전 안 좋진 않은데 오는 게더 좋다. 오는 게더 좋다. 요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우리 관계는 결국 어떻게 될지 뽑아 봅시다. 우리 관계 결국에는 어떻게 될지. 근데 여기는 마음이 깊어가지고 사실 연락 안 오는 이유도 자기가 흔들릴까 봐안 오는 거여가지고 연락 온다니까. 결국 막 태놓고 뜨잖아. 우리 관계가 이렇게 좋게 된다는 거잖아, 결국에는. 이분도 어디 멀리 가야 돼요? 뭐 장거리? 롱디? 뭐 해외? 유학? 주재원 뭐 이런 거 가나? 조금 멀리 가야 되나? 그런 이미지가 조금 보이거든요. 계속적으로 이제 뭐 마음을 두고 가야 된다 뭐 이런 게 보여요, 자꾸. 그런데 이제 좋아해요, 좋아하고 마음으로 좋아하고 좀 약간 자기가 좋아해서 불안불안하기도 하고. 근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 이렇게 했더니 테넘쿠스 뜨잖아. 같이 가족 이런 미래까지도 볼수 있는 관계. 여기는 이제 미래까지도 볼수 있는 관계가 될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좀 마음이 좋게 나왔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연락해도 괜찮고 상대방이 연락 오는 게 조금 더 좋긴 하고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어 하는 말 카드도 같이 뽑아보겠습니다. 어떤 말 하고 싶어 하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어떤 말 하고 싶어 하는지. 여기 너무 마음이 여러분을 많이 좋아한다. 자, 봅시다. I love you. 그럴 줄 알았어, 여러분들. 여기 카드랑 이거랑 일맥상통하게 나와서 아무 조건 없이 널 사랑한대요, 여러분들. 사랑한다잖아. You come closer than anyone. 너는 그 누구보다도 가까워. 이렇게 얘기하잖아. I can't stop thinking about you. 나는 너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대, 여러분들. 미쳤다, 미쳤다. 이거는 진짜 너무 여기는 찐사랑인가 보다. 미쳤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애정 표현 카드만 이렇게 다 많이 나오지? 이 카드, 그 오라클 자체가 그렇게 좋은 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세상에. I love you unconditionally가 나왔는데 무슨 말이 필요해? I don't know how to feel. 나 어떻게 느껴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해요. I know you don't feel the same. 나는 알고 있어. 너가 나랑 같이 느끼지 않는다는 걸. 뭐, 같은 느낌인지, 그거를 좀 자신이 없나 봐요. Will you ever make things right? 우리 좀 일을, 어떤 일을 좀 바로 잡을래?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어떤 사연이 있으신지, 바로, 일을 바로 잡을래? 이게 해당되시는 분들은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여러분들 여기 너무 사랑하잖아요, 여러분들. 세상에 미쳤다. 그럴 줄 알았어. 카드랑 말이랑 너무 일치하는데. 자, 러브 오라클 카드도 뽑아 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봅시다. 이거 뽑읍시다. Forgiveness. Stop focusing your energy on the past event. Poor life is too precious to waste. 죄송해요. 영어 발음 구린 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과거의 사건에 에너지를 이제 집중하는 거를 그만둬라. 삶은 낭비하기에는 좀 너무 소중하다. 그러니까 당신이 생각하고 꿈꾸고 상상하는 것을 현실이 창조해낸다고 하니까 이제 과거에 뭐 이제 나빴던 그런 것들을 이제 보내줘라. 그 시간 낭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내 현실이 되니까 좋은 생각해라. 그 용서해줘라.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여러분들. 자,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좀 이쪽 그 연락이 안 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자기가 오히려 더 사랑해서 조금 흔들릴까 봐 연락이 조금 안 왔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분들이 연락이 오셔도 잘될 거고 뭐 여러분들이 연락하시는 것도 괜찮지만은 연락 오시는 게더 좋다. 그리고 이제 관계 흐름 자체도 텐컵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좀 걱정하시지 마시고 I love you, unconditionally가 나왔는데 좀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기분 좋게 마무리하고 그 리딩 참고하시고요. 3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3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연락은 좀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락이 왜안 오는지, 그리고 내가 연락하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연락이 언제쯤 올지, 그렇게 해서 조금 우리 관계도 어떻게 될지 보고 이렇게 연락운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볼게요, 여러분들. 그 전에 그 4번 분들을 향한 상대방의 속마음부터 조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4번 분들을 향한 상대방의 속마음 확인합시다, 여러분들. 속마음이 어떨지, 4번 분들을 향한 속마음 좀 방어적인데, 자기가 다치고 싶어 하지 않으신가? 저 카드 그래요. 약간 봅시다. 확인해. 자, 4번 분들. 속마음 뽑아볼게. 아, 너무 카드 불안해. 설레고. 하하. 여기 좀 골치 아픈 동네인데. 자, 여러분들. 여기 이분들 약간 방어적일 수 있어요. 그 불안함을 조금 내포하고 있거든요. 이 관계 자체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자기가 불안하대요. 근데 불안함이 살짝 보이는 게 어떠냐? 그 퀸소드 퀸컵이 나오 여자가 둘 있죠. 여자가 조금 깨어 있을 수 있다. 퀸 인물 카드가 두 개가 이게 동시에 뜨면서 문 카드까지 엮어서 나와버리면은. 좀 불안 요소가 있는 거죠. 약간 삼각관계 이런 구도를 조금 짤 수도 있어요. 이런 구조라고 하면은 그래서 여기 약간 삼각관계 요소가 조금 있을 수도 있다. 자기가 여러분들을 보면 설레요. 설레이고 그런데 이제 그 어떤 요런 요소 방해 요소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가 조금 자기 마음을 드러내기 힘들어하고 방어적인 마음 있죠. 내가 내 마음 안 드러낼 거야. 내 마음 조금 지킬 거야. 너가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나내 마음을 조금 지킬 거야. 그리고 우리 관계에 대해서 나 조금 두고 보겠다. 그런 마음 조금 있어요. 그리고 여기 사실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 근데 그 말을 하진 않아요. 말을 이렇게 드러나는 카드는 없거든요. 좋아는 하지만 그 자기 마음이 드러나지 않다. 그리고 퀸소드 요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사연 있는 그러신 분들이 조금 있을 수 있다. 여기서 이제 확연하게 보이는 거는 조금 삼각관계나 뭐 다른 이성분들 끼어 있으신 경우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은 주로 제가 예를 드는 게뭐 심한 나이 차이라든지 아니면 가치관이 많이 달라 뭐 비혼주의 뭐랑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랑 이렇게 엮였다든지 아니면은 뭐 친구의 옛날 애인이라든지 뭐 스승과 제자 관계라든지 뭐 이런 가치관이 너무 안 맞거나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 이제 너무 함께 가기에는 너무 큰그 단점이나 결점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좀 끊어내야 되지 않나. 심히 고민하는 사연 있는 이런 그러신 분들이 그 카드를 뽑을 때이 퀸소도 좀 많이 나와요. 그런 요소들이 조금 있을 수 있다. 그 삼각관계도 조금 있을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을 좀볼때 그런 문제들 때문에 자기가 자기 마음을 드러내는 걸좀 방어적으로 굴고 여러분들한테 설렘도 있지만 그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조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자 그러면은 조금 더한번더 열어봅시다. 한번더 열어볼게요. 좀 장거리 이슈도 있나 보네 여기. 문 카드도 약간 장거리 이슈 나타내주기도 하니까 장거리 이슈도 있나 보네. 골치 아프네 여기는. 삼각관계 꼈을 수도 있고 장거리 있을 수도 있고 롱디 있을 수도 있고 이렇네.
삼각관계 좀 아, 그래서 마음이 아프네, 여기. 아, 또 문카드 뜨네. 아, 골치 아프다. 여기는 좀 물리적 거리가 있거나 아니면 심적으로 조금 거리가 멀어지셨거나 그러신 분들이 조금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삼각관계나 뭐 이런 그 불안 요소들 있죠. 여러분들 뭐 크게 뭐 이런 그 아까 보셨듯이 사연 있는 것 때문에 자기가 많이 불안해요. 불안하고 좀 아프거든요. 이게 뭐 칼신장갑 고쳤잖아요. 자기가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파요. 이런 것들이 많이 껴있고. 근데 여러분들한테 막 적극적으로 가고 싶어. 근데 또갈수 없어. 그러니까 기사가 이게 동시에 떴는데, 하나는 펜타클, 하나는 소드예요. 하나는 엄청 적극적이고, 하나는 그안 움직이는 에너지가 엄청 큰 카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가야 돼, 말아야 돼 사이에서 자기가 미친 듯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마음이 이제 복잡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도 많이 힘들어요. 왜냐면은 자기가 자기 가야 돼, 말아야 돼, 지금 여러분들 상대방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고민을 이제 동시에 얼마오죠? 온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도 많이 헷갈리고 이 사람이 헷갈려 하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헷갈리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가 만약에 이제 사연이나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 심장에, 여기 사연 있는 카드 위에 심장에 칼꽂힌 카드 끄죠?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가 많이 마음이 아파. 마음이 아프고 불안하고 여러분들이랑 있으면 즐겁고 좋고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자기가 이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에 대해서 고민을 심히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헷갈린다. 온다는 건가? 만다는 건가? 이분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좀 많이 헷갈렸을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힘들어지죠. 이분들이 결정을 안 하니까 조금 이렇게 장거리 이슈나 이런 그런 사연이 있는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이 혼란스러울 거다. 이분들이 마음이 이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속마음 조금 더 봅시다. 밤에 잠도 못 자고 불안해서 고민하고 있다. 이분들이 그러고 있다. 자, 확인 좀 해볼게요. 그래도 여러분들 참 좋게 본다. 이분들은. 고민 좋게 보니까 고민하겠죠. 뭐 고민할 요소도 없으면은 뭐더 고민을 하고 막 마음이 아프고 그랬어요. 그 마음이 아픈 거는 사실은 좋아하는 거에 반증이죠. 그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이성이 그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플 일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뭐그 사람이 뭐날 욕했다 뭐 이런 거지만 애정운에서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아프다는 거는 좋아한다는 거야 또. 문 카드가 너무 많이 뜨네. 또 불안을 많이 하나 보다. 아이고, 그래서 우리 관계가 정의가 안 됐어. 정의를 하고 싶은 거야. 우리 무슨 관계야? 우리 무슨 관계인 거야? 이거에 대해서 이분들도 확실하게 결정을 내고 싶어요. 우리가 무슨 관계야?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보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을 볼 때, 얘나 없이도 잘 사네? 얘 되게 자존감 높네? 내가 없어도 괜찮아 보인다. 그래서 자기가 나를 이제 조금 회복하는 시간 있죠. 자기가 나를 회복하는 시간, 리커버리 하는 시간을 조금 가지고 싶다. 왜냐면은 너는 내가 없어 잘 지내는 것 같고, 우리 관계가 너무 불안불안하고,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아서 나는 밤에 잠도 못 자고 고민하고, 우리가 도대체 무슨 관계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고민을 하고 불안하고, 우리 관계가 무슨 이 사연을 어떻게 해결할지, 이 관계가 어떻게 나아갈지가 이게 이분들이 확신이 안 서니까 내가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마음 미친 듯이 헷갈리는 거야. 얘 연락을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나한테 다가오는 거, 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이분들이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죠. 마음이 있어요. 컵인데 그때 드러내진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마음을 이렇게 나너 좋아해, 뭐, 나 사랑해, 뭐, 이렇게,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보니까. 숨기는 카드가 많이 나오고, 이분들 약간 성향 자체가 불안함이 많은 건지, 이 관계가 불안한 건지, 불안함을 많이 껴안고 있고요. 좀 삼각관계 살짝 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 이분들이 여러분들을 볼때 어떤 마음이냐. 굉장히 자존감 높고 괜찮은 사람이다. 그리고
너는 순수하게 이제 플라토닉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또그 좋아하는 그런 마음도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좋아한다. 그렇지만 이분들 자체가 불안함이 많은 건지 우리 관계 불안 요소 그리고 좀 사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연들 그런 것 때문에 밤에 잠도 못 자고 불안하고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이 애매하거나 그 정의되지 않은 관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 하는 거는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분들이 왜 연락을 하지 않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좀 뽑아볼게요. 왜 연락을 하지 않는지 이분들이 왜 연락을 하지 않을까요? 봅시다. 자. 아이고, 이래서 연락을 안 한다고? 타워. 아하, 골치 아프네. 자. 결론 카드란 뭐냐? 내 마음을 고백하게 될까봐 연락을 못 합니다. 자기가 여러분들 너무 매력적이야. 근데 상황적으로 우리가 안 되는 상황이 조금 있어 보이거든요. 타워 카드 뜨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상황적으로 안 되니까 내가 그냥 참고 있어야 돼. 참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상황이 내가 이렇게 막너 매력적이다, 너 너무 좋다, 이렇게 하기에는 그런 상황이 안 받쳐줘요. 그래서 내가 지금 참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너한테 연락을 하게 되면 내가 내 마음을 고백할 것 같아. 아, 진짜. 뭐 영화예요, 여러분들. 내 마음을 고백할 것 같아. 그래서 연락을 못 한다잖아, 지금. 우리가, 여러분, 너무 매력적이신 분들인 것 같아. 되게 자존감 높고, 인간적으로도 너무 괜찮은 사람이고, 이런 게 매력이, 이 요소가 장난 아니거든요.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자존감도 높고, 되게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상황적인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별해야 된다거나, 뭐 아니면은 이게 밀려가지고 우리가 단절 났다거나, 그래서 나는 그냥 참고 있어야 돼. 그런데 너한테 연락을 하면, 좀 말할 것 같아. 좋아한다 말할 것 같아. 그래서 연락을 못 한다는 거가 뜹니다. 여기 뭐 고백 카드가 뜨죠? 뭐 고백 카드 때문에 연락 못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연락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뭐야? 그냥 고백할 것 같으면 연락을 해서 고백을 하란 말이야. 참. 세상에 너무 뭐 이렇게 내 맘대로 다 되지는 않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연락하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연락했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여기는 있죠? 여기는 여러분들이 연락하는 거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내가 볼 때는. 자기가 조금 막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가고 싶은 마음을 많이 누르고, 여러분들이 연락을 해도 그냥 시큰둥? 그런 반응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면, 이분들이 조금 시큰둥할 거다. 자기 마음을 조금 누르고, 설레고, 막 이렇게는 하지만, 적극적으로도 막 가고 싶은데, 그래도 시큰둥, 그냥 나, 여러분들한테 큰 반응 안 보이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연락하는 거는 추천을 안 드려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연락이 언제 올지 1개월, 2개월, 3개월 해서 봅시다. 연락이 언제 올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이분들 연락이 언제 올지 확인해 봅시다. 두근두근. 자, 1개월. 1개월은 여기 뭐 공적인 관계에 조금 엮이신 분들 있나? 그런 관계 때문에 연락을 해야 된다던가 그런 게 조금 있을 것 같아요. 2개월은 자기가 마음이 커도 연락은 안 해요. 3개월도 마음이 이렇게 킹컵 떴는데 연락은 안 한다고? 아, 진짜. 하나만 더 뽑아볼게요. 킹패터, 아하. 여러분들 여기는요 이분들 마음은 이렇게 큰데 좀 많이 참겠어요 보니까 마음이 너무 커서 연락하게 되면 고백하게 될 거라잖아 그래서 그 연락은 굳이 말하라고 한다면은
그 공적인 업무나 다른 사람이랑 엮여가지고 같이 해서 연락이 올 가능성이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마음이 커요. 마음이 크지만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들이대거나 막 이런 에너지는 조금 덜하다. 오히려 여러분이 연락하면 조금 그런 하긴 하겠지만 약간 시큰둥한 반응이 약간 그 결론 카드 떠서 여기는 조금 추이를 봐야 되겠어요. 이분들이 마음이 아무리 있다 해도 이렇게 에너지가 쭉쭉 이렇게 힘이 그 가만히 있는 움직임이 많이 없는 에너지가 이렇게 떠버리면은 조금 연락 오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마음은 있어요. 마음은 무조건 있어요. 여기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관계가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갈지 그거를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과 이분들의 관계가 어떻게 가게 될지 그거를 조금 봅시다. 어떻게 가게 될지 확인해 봅시다. 관계 운 볼게요. 관계운을 확인합시다. 데드카드. 이분들이 여러분들 많이 챙겨주는 관계, 남자가 여자를 많이 챙겨주는 관계, 서로 그 고민 상담하고 남자가 여러분들 많이 챙겨준 거예요. 그리고 꾸준하게 이렇게 가서 적극적으로 이제 나오기도 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3개월, 4개월 안에는 이제 마음만 있지만 연락은 좀 많으면 그런 그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답도 없다 맞죠? 여러분들이 하면 시큰둥 완전 이거 자기는 이제 할말 없고 여러분들 하면 시큰둥 이렇게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은 여기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에너지니까 좀 시간 조금 더 보낸 후에 이분들이 지금 결정을 못하고 막 고민을 하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나 가야 돼, 말하겠다 하니까. 조금 상황이 조금 변하고 난 다음에 그 어떻게 자기가 이제 그 마음을 결정했을지 그거를 조금 한번더 보시기 추천드려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이분들이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어 하는 말. 봅시다. 어떤 말 하고 싶어 하는지. 두개 뽑혔어. I wonder if you are happy without me. 나 궁금해. 네가 나 없이 잘 지내고 있을지. 이래요. You don't know how I hard it was when you go. 너를 보내는 게 내가 얼마나 힘든지 넌 모를 거야. 이럽니다. I wish things could be different. 나 상황이 달랐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상황이 잘 달랐으면 약간 상황적인 것들 때문에 밀려 있으신 분들 좀 있나 봐요, 여러분들. 안타깝다, 이게 진짜. 진짜 너무 안타깝다. 자, 그러면은 좀 봅시다. 확인해 봅시다. I hide my feeling. 봐라, 감정 숨긴다잖아. 자기 마음 말할까봐 연락 안 한다잖아. 감정 숨기고. 카드를 어떻게 이렇게 일치하게 나와. I don't know what you want. 나 모르겠어. 너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들 마음 자체를 좀 모르시나 봐요. I would do it all again. 나, 다시 하고 싶어. 전부 다 다시, 새로. 다시 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참, 여기는. 골치 아프다, 그죠? 자기 마음을 눌러야 되고, 내가 연락하면 시큰둥하고, 자, 여러분들, 요거를 좀 봅시다. 이거, Time. You are trying too hard. Give it time. 너는 너무 노력했으니까, 시간을 좀 가져라. 여러분들 좀 여기 시간을 조금 가져야 될것 같아요. 시간을 조금 가지고 그 여유를 두면은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게 지금 카드상으로도 여러분들 너무 노력하고 있으니까 좀 시간을 조금 주고 시간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분들이 자기가 이제 연락을 안 하는 이유가 자기 마음을 고백할까 봐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먼저 이렇게 고백하진 않아요. 그 연락운이 없잖아요. 지금 자기가 혼자 좋아하고 있지 연락이 안 돼. 근데 여러분들이 연락한다고 그랬다 또 그렇게 반응이 좋지도 않아요. 자기 마음이 아직 결정이 안 났고 조금 시간을 두고 보는 게 제가 보기에도 조금 괜찮은 것 같거든요. 조금 시간 지난 후에 여러분
부분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마음이 없진 않다. 그 연락이 그안 온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마음이 없어서 안 오는 건 아니에요. 마음은 확실하게 좋아하는 게 보이고,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있으나 적극적으로 하지를 못하는 카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을 조금 챙겨주는 그런 관계로 갈 거라고 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 두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4번 분들 리딩 참고하시고요.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4번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